몸조심히 잘 다녀올 거고, 당연히 별일 없을 것 같고, 별일 없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무탈하시고, 항상 행복한 마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하죠, 지금 들으면. 네, 지금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난 파병 가는 줄 알았어. 자, 멜로망스가 완전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만 손꼽아 기다린 분들 많을 텐데,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기 전역한 지 오늘로 딱 32일째 보컬계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보컬계의 심원석, 김민석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6일 보도 전역한 김민석입니다. 아이고, 김민석 씨 나오셨습니다. 막 경례 나오고 막 이러진 않아요? 네? 경례 나오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미복귀 전역, 미복귀 전역이어가지고 예. 그 마지막 휴가 나오는 날 전역을 아예 시켜가지고. 미복귀 전역이면은 왜, 전염병 때문에? 네. 아, 그러셨군요.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 이분 김민석 씨 전역을 앞두고 팬카페에 이런 글 올린 분이 계시네요. 1년 6개월 복무. 진짜 금방이네요. 진짜 금방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안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석이 인정한 천재. 연주 자판기. 피아니스트 정동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피아노 치고 있는 정동환입니다. 아까 게시판 쭉 보니까. 네. 아직도 탈색머리 유지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속 계시던데. 네.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면은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게 아까워서. 한 게 아깝죠. 네,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 또 머릿결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탈색하면은 트리트먼트 계속 해주고. 계속 해줘야 돼요? 오일 발라주고. 하루하루가 참.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군요. 자,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 우리 멜로망스 팬들. 아침부터 기다린 이분들 향해서 카메라 보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긴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오늘 진짜 설레어요. 저는 설레이는 민석이와 함께 더 설레이는 오늘 허지웅님을 뵙게 돼서 좋습니다. 동환 씨가, 아이고, 사회생활 만렙인데. 두 분을 저는 이제 처음 뵙는데 뜻깊은 날이에요. 저녁 이후에 첫 번째 방송이라는 게. 아, 맞습니다. 완전체로 이렇게 돌아와서 같이 이 활동 시작한 지. 네. 이제 진짜 며칠 안 된 거죠?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저희 같이 또. 하는 스케줄은 우리 처음. 예, 첫 스케줄이 오늘. 진짜. 예.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근데 둘이 하나도 안 서먹서먹하네. 네, 보기는 또 계속 보고. 예. 또 저희도 작업할 일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거의 그냥 가족 같죠, 둘이. 그렇죠. 예. 편하죠, 이제. 아. 네.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싸웠죠. 네. 많이 싸웠구나. 약간 뒤늦게 오는 거 보니까 잠깐 동안 뭔가 주마등처럼 흘러가신 것 같아요. 네, 되게 파노라마처럼. 그렇죠. 민석 씨가 그래요. 앞에서 이제 스케치북에서 팬 여러분들께 남긴 말. 네. 1년 6개월 시간 금방 지나갔는데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땠어요? 안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되게 제가 생각 외로. 그 무대를 그리워하는구나 뭐 이런. 무대를 많이 내가 그리워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래도 받는 제약이 조금 있다 보니까 동안이랑 이제 음악도 더 하고 싶고 그런 열정을 좀 많이 갖고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되게. 동환 씨는 먼저 갔다 왔죠. 그렇죠, 오늘. 아주 먼저 갔다 왔죠. 입대한 지 10년. 10년 됐어요. 예. 와. 이게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막 이거 활동하면서. 네. 사실 다른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음악이라는 것도 또 특히 더. 네. 멤버끼리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 또 이제 마음에 드는 만큼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이 쌓이고 막 이랬을 텐데 갑자기 1년 6개월 동안 사라진 거야.
뭔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잠깐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네. 네. 어때요? 혼자 있는 동안 많이 보고 싶고 그랬어요?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맞죠, 그렇죠. 맞죠. 휴가나 이제 외출에 좀 제약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또 뭐 이제 계속 보게 돼가지고 또 보다 보면 또 안 보고 싶고 아무래도 보다 보면 또 보고 싶고 이게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나요. 맞죠. 휴가를 나와야 또 얼굴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네. 동환 씨도 의경 갔다 왔죠? 예, 저도 대한민국 의무경찰 1013기로 복무했습니다. 근데 왜 두 분 다 그러면 의무경찰을? 뭔가 둘이 통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군복무 당시 때는 의무경찰에 군악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악대라고 해서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연주로 또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석 씨도 그런 이유로? 저는 그냥 지원을 해서 네. 왜 동환 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의무경찰 괜찮은 것 같아서 막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외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방역 위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복무하고 계신 분들 예. 이제 뭐 택시 타거나 뭐 길 다니면은 간혹 보이시는 이제 의경 분들 보이거든요. 예. 그럼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지. 한동안 그럴 거예요. 네. 한동안 그러다가 또 안 그래요. 네. 더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군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지루한 게 남 군대 갔다 온 얘기라서. 그렇지. 자, 벌써 지금 전역한 지 며칠,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지? 32일째인데 벌써 드라마 너는 나의 봄 OST에 참여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감사하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바로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게 살아나요? 일단 처음에 녹음실 들어갈 때는 진짜 지금 이것도 되게 처음 하는 라디오 그런 스케줄도. 라디오 느낌이고 예. 그때도 많이 긴장되고 해서 그냥 열심히 한 거밖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감회가 막 새로 감회도 새롭고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정환 씨 같은 경우는 민석 씨 없는 동안에 예능도 좀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예능에서도 네. 특별한 일정 없을 때는 바다에서 주로 있던데 바다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바닷가가 있고 바로 앞에 백사장에다가 이렇게 우리 무대를 차려놓고 라이브 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진짜? 예. 그 라이브 바 오는 거예요? 그 라이브 바에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음식도 나눠드리고 또 음악도 들려드리고 프로에 제가 지금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능에서 그렇죠. 진짜 잘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 잠시 들으면서 되게 부지런하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능에서 예. 그래요. 윤종신 씨, 이지아 씨, 이동욱 씨, 김고은 씨랑 같이 나오는 네. 바라는 바다. 요거 한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홍빈님, 멜로망스 오빠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떨리고 설레요. 김정은님은 민성님 제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소라님, 웅디 멜로망스 나온다고 해서 보라 보면서 듣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강은빈님, 왜 내가 다 긴장이 되죠? 멜로망스 기다렸어요. 이명진님, 얼마만에 다시 깔아보는 라디오 오프린지 멜로망스 오빠들 덕분에 다시 깔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해주셨고. 김지현님이 민성님 궁금해요. 군 제대하고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나요? 주셨는데 그럼 요걸 마지막으로 군 얘기 그만하는 걸로. 군 제대 후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환이랑 음악하고 그렇게 초점을 제가 평소 지냈던 생활로 빨리 돌아오는 감 찾는 거에 초점을 많이 패턴을 빨리 뭐라 그래야 돼? 바깥 생활에 좀 적응하는. 네네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싸제에 적응하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 나온다고 해서요. 저희가 두 분이 나왔던 예전에 그 방송 활약상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좀 모아봤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25살 대학생인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실력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음치라고 했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절박한데 티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였고요. 그렇지만 제 운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 어? 뭐 이런 식으로. 야, 천재네, 천재.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저렇다.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오, 저런.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을 왜 해요? 노래 들어. 어우, 진짜 잘한다. 다시 들어도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찢었다, 찢었어, 진짜. 아유. 야, 잘한다. 어, 난 처음에 그 나올. 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나올 씨 노래를 저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다니. 고음이 3옥타브 파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네. 3옥타브 파가 얼마 정도인지 좀 몰라요. 엄청 저도,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잘 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는 그렇게 편하게 올라가. 아!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 다들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은. 아, 진짜 다들 연습하다 보면은 되나요? 어느 정도 되시지 않을까. 아, 진짜? 네. 동아 씨 어떻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2옥타브 라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어.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그 올라간 영역대에서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어, 저도 근데 저, 야. 저도 근데 선물 부를 때도 그렇고 어. 너목보에서도 그렇고 어. 항상 힘들게 소리를 내거든요. 힘들게 낸다고요? 네. 힘들게 내는 티를 좀 내세요, 그러면. 집중을 할 때 제가 표정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그 겉에서 보고 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부르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리고 표정이 없으니까. 저희 이모님이 이제 성악하시는데. 아, 이게 또 타고났네. 그 성악하실 때 아. 되게 성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부르시잖아요. 예. 보기 편하게.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타고나는 게 있어. 타고나는 게 있어. 아, 아, 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 변진섭 씨 이후로 이런 분이 없다는. 어,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어, 요거를 이거 아니야. 요건 이거 2부에 제가 부탁드리기로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멜로망스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데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이었죠. 이때 데뷔한 멜로망스는 2017년도에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면서 이름을 더 널리 알리게 됐는데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에 오른 건 물론 20주 연속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선물 같은 노래죠. 이 노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저녁, 2번 축하, 3번 선물. 야, 이거 너무 쉬운데.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경제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제 뉴스에서 저녁이란 단어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럼 하나는 제꼈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1번 저녁, 2번 축하, 3번 선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1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들으면서요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멜로망스 분들 긴장 푸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방송 안 나가니까 훨씬 저기 아주 그냥 신나게 말씀 잘하시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아, 그냥 놀다 가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네. 어려운 방송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쉬운 남자입니다. 아, 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 네. 어, 자 우리 아까 우리 그 컷 모아서 들었던 거에서 후반부 이제 두 개 동환 씨. 아. 노래 너무 잘해. 아 목소리가 진짜 노래 좋습니다. 너무 잘해. 그렇지 않습니다. 어 노래 잘하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아까 우리가 들은 건 뭐야? 그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음정을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이렇게. 놀면 뭐하니에서 재석이 형이 예. 우리 동환 씨에게 천재다 천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근데 이걸 기계 덕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기계가 거의 95%나 된다. 잠깐 그래. 말단을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어때요? 그때 방송 때 재석이 형 드럼 잘 치던가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조금 그 레슨을 좀 해드린다면은 어. 한 3개월 정도면은 아 3개월 저희 멜로망스의 선물 정도는 어떻게 어. 잘 치실 수 있지 않을까. 드럼 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 어, 연주 자판기라는 별명도 네. 있어요? 아 이제 제가 한창 예. 정말 바쁘게 살 때는 네. 하루에도 몇 곡씩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런 시간 좀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자판기는 자판기 사업은 접었습니다. 어, 자판기 사업은 접었어요. 네, 자판기 이제 그만 팔기로 하고 일단 어, 민석 씨가 보기에 동아 씨의 연주 실력 정말 그냥 어떤 우리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뮤지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 저는 진짜 제일 잘 친다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이제 보면서 동환이가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감탄을 할 때 네. 제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저만큼 치는 것 같은데 얘도 막 이렇게 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만 하고 얘기는 안 해줘요? 아, 얘기도 했는데 그렇지 동환이 않다고 이제 그렇지 하는데. 않다고 얘기해주고 어. 왜들 그래? 죽이면서 살아요. 죽이면서 살아. 아니 근데 되게 보기 좋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뭐 아주 오래 사귄 애인 사이도 그렇고 서로 이제 정말 냉정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평가해보라고 할 때 이렇게 얼른 좋은 얘기 나오기가 참 이렇게 흔하거나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아, 아 맞죠. 바로 이렇게 좋은 평가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둘이 오래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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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오래. 저희도 오래. 저희도 네. 바라는 바입니다. 어, 아니 너무 보기 좋으네. 네. 어. 동환 씨 보고 정재영을 잇는 음악 요정이다. 와.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 너무 만족스러워. 아,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요정의 라인은 좀 지나서. 아셨죠. 네, 요정 말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은 요정인데요? 어, 요정하겠습니다. 네. 어, 자 오늘 완전체로 오랜만에 뭉친 김민석 정동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 청취자분들 아유 메시지들이 2093님 가슴이 두근두근 민석 오빠 어 나월의 바람 기억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민석 오빠 노래 들으면 이 무더위가 싹 날아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짧게 한 소절만 불러주시죠. 바람 불어 아 근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하실까? 아, 아닙니다. 하실까? 제가 나중에 목 풀리고 다시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방송 중에. 방송 중에 해줘. 한 소절. 아, 제가 진짜 어. 목 풀고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로. 목 풀고 다음에 다시 나와야 돼요. 네, 네. 다음에 꼭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근데 진짜 약간 살짝 믿기도 한데 네. 프로의식이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아, 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아예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한 소절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지만 사실 이게 전역하고 처음이고 무대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고 싶은 거잖아. 네, 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제대로 딱 마음 잡고 어. 해주시면은 어. 진짜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땐 요 옆에 그땐... 키보드도 있으니까 제가 아~ 함께 해가지고 네. 또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이어도 자신 있습니다. 이야~ 준비만 딱 해가지고 어~ 나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준비 저 하려면은 뭐 한 30만 명 모아야 되나요? 아니 그냥 마음 편히 들으시고 마음 편히 들을 수 있어요. 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아유, 네. 너무 마음에 드는 분들이에요, 분들. 양미진님, 저는 2년차 신혼부부인데요. 평소에 멜로망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요. 남편이 결혼식 때 축가로 선물을 불러줬어요. 어, 이분도 근데 아니 이분도 짧게 불렀다. 아, 그렇네요. 다들 라이브를 원하시는구나. 어, 아니 이거, 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로 어. 딱 목 풀고 어. 딱 준비해서 나왔을 텐데 어. 오늘 뭐 이제 노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맘 어. 편히 왔거든요. 근데 뭐 진짜 다음에 준비해서 어. 어. 생방으로라도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때 또 들어주세요. 네. 난 준비됐다는 게 더 좋아. 네, 사실. 네. 자, 우리 2938님은요. 동환 오빠,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고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잘 알아보시죠? 예능에도 자주 나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뭐야? 놀면 뭐하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어. 여전히 잘 못 알아보셔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렇죠. 뭐, 예, 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달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오, 아, 감사합니다. 네 달에 하면 그냥 보니까 동아 씨 스타일이네. 아, 예. 엄청 겸손해.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엄청 겸손하고. 아, 맞습니다. 예, 너무 겸손하면 기분 나빠요. 아, 예. 진짜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강금빈님, 이분 어 12월에 결혼을 앞둔 제 쌍둥이 동생이 멜로망스 엄청난 팬인데요. 은비야 결혼 축하해 한마디만 조심스레 부탁드려 봅니다. 동생에게 굉장히 특별한 결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녁 축하드려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비야 결혼 축하해. 어 네. 뭐야? 어, 난 은비가 아닌데 잠깐 설레네.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고. 아니 뭔가 아까 그 뭐야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인사 메시지 방송에서 했을 때는 그 무슨 파병처럼 들리고 아. 방금 그 말은 오 진짜 무슨 은비 씨랑 원래 알던 사이예요?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좀 친한 척 해봤습니다. 아 야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어. 5069님은 정동환이 요즘도 십자수 하시나요? 어... 수준급 실력이 들었는데 지인들한테 선물도 많이 했는지 궁금하네요. 십자수를 하세요? 아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십자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 아 진짜? 그 초등학교 특별활동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십자수반을 들어갔었는데 어. 그때 이제 익힌 스킬들로 지금까지 십자수를 어. 하고 있는데 어? 어, 안 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이 되셨군요. 예. 아. 바빠지고 못하신 거죠? 어, 솔직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 너무 또 요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죠. 뭐 너튜브라든지 네. 어. 만화책이라든지 어, 아, 게임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만화책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만화책 요즘 많이 읽는데. 자, 우리가 아까는 예능에서 멜로망스 분들 나왔던 컷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노래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이거 지금 슈가맨 2에서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유.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인데. 네가 떠난다고 말하면 벌써 3년 정도가 됐죠. 어때요? 이거 녹음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 받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희는 아예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짐작조차 못했죠. 예. 그냥 방송 나가니까 후딱후딱 빨빨 하자. 빨빨 하자. 그랬구나. 예. 못하지만 말자 이런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그때 이제 같이 출연하셨던 거미 선배님. 네, 거미 선배님이 이제 또 명곡 포지션님의 이제 I Love You 그렇죠. 노래 부르셨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은 뭐 아예 생각도 못했죠. 어. 근데 그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못하지만 말자. 그거 진짜 어렵거든. 어. 맞아요. 아 노래 좋다. 혼자 있는 밤이면 네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피 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들 거야. 자 다음 노래.
너무 많이 들었어요 노래는 진짜. 미스터 선샤인의 OST에 수록되어 있는 좋은 날입니다. 아. 이 클라리넷 녹음하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클라리넷을 녹음할 때? 예, 제가 이제 디렉을 보러 갔었었는데 아~ 네, 선생님 여기는 조금만 여리게 불어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대 생각하나. 이건 어때요? 뭐 이렇게 미리 드라마를 보고 작곡하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은 그렇죠. 이제 요곡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음악 감독님께 저희가 곡을 받아서 제가 편곡을 하고 우리 민석 씨는 가창을 한 곡인데 어느 정도 시놉시스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태리 씨 본 적 있어요? 뵙고 싶죠. 세상이 그대 줘. 아, 이거 드라마 생각나네. 실은 이때 노래 부르면서도 제가 좀 목소리가 미성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가지는 그 어떤 절절한 분위기랑 어울릴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곡도 생각외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엄청 어울려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도. 그러니까 이 곡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도 무슨 의도신진 정확히 알겠는데 이 미성이 그냥 아무 뭐 깊은 생각 없이 부르는 미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삼킨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애절 이야기가 애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애절한 이야기의 사연들을 한번 삼키고 부르는 느낌이라서 참으면서 그래서 더 많이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좋다. 자, 이 노래는 동화. 네, 2018년도에 발표했던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3년 전 딱 요맘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물이란 노래를 내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받은 상태에서 조금 더 상큼한 느낌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 해서 만들게 된 그런 곡입니다. 상큼한 느낌이 안 그래도 나네요. 네. 좀 시원한 여름밤에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때 당시 냈던 그 시기랑도 되게 잘 어울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올해 지금 폭염이 치고 있는데 네? 이상 고온에 지금 며칠째 열대야가 이 노래로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좋은 생각입니다. 동화. 아, 너무 좋다. 자, 이 노래는 인사고요. 2019년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만들었던 노래네요. 네. 그래서 입대하기 전에 이제 냈던 곡이 이제 두 곡. 예. 그러니까 앨범이 두 개가 있는데 축제랑 인사가 있는데. 축제랑 인사. 네. 근데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동화 내고 뭐 한동안 활동 없다가 이제 인사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인사라고 하고 나왔죠 곡이. 들어갈 때 말씀드린 인사였는데 나와서 다시 또 인사하면서 인사네요. 네, 그렇죠. 아까 동화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뭔가 의미가 좋다 지금 이 시점에 듣기에. 아, 좋다. 자, 요쯤에서 우리 두 분, 정동환 씨, 김민석 씨에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처럼 우리가 만든 노래 중에 하나 지금 새롭게 역주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입맞춤 한번 시키시죠. 역주행. 저도 입맞춤. 네. 진짜. 저희 입맞춤. 노래 중에 입맞춤이라는 곡이 있는데 요곡 한번 역주행 한번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왜? 그냥 분위기도 좋고 달달하고 좀 그러니까 제가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가사랑 곡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우러졌다라고 표현됐다라고 생각하는 곡 중에 하나여가지고 곡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요나를 다 역주행 됐습니다. 그렇죠. 역주행보다 당대에 흥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역주행 됐으면 참 좋겠다. 예. 오늘 또 데뷔 말씀. 앨범에 수록된 곡이어서. 아 데뷔 앨범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 곡인가요? 네. 예. 어 입맞춤. 진짜 그런 6년 전이니까 그 1집을 들어봤는데 그 풋풋하고 좀 그런 날것의 감성을 다시 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몇 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번 다시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좀 더 나아진 실력으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뭐 1집 앨범에 몇 곡 해서 뭐 들려드리자 했었는데 결국은 이 풋풋함 그대로 남겨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손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다. 우리 좀 이참에 손지영님은 아우 천재들 빨리 콘서트 보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때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공연하고 싶죠? 네, 정말 이 전염병이 빨리 좀 없어진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저희도 얼른 서고 싶습니다. 다음 앨범 언제 나오냐는 얘기들도 지금 되게 많아요. 게시판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점을 알 순 없고 올해 안에는 네,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뒤쯤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네.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민석 씨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준비하다 보면 뭐 늦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올해 안에 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이 너무 좋지. 그러면 우리 기다리고 있는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늘 함께하는 사이좋은 친구 같지만 따로 활동한 것도 있어요. 김민석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연기를 했었고 이건 웹드라마 이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게 제목이 뭐야? 사랑인가요라 들었고 사랑이라고 하셨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그만이시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또 갈래. 어제 잠깐 네. 나온 게 민석 씨인가요? 네. 숨어. 방금. 너무 깜짝 놀랐. 동환 씨도 이런 연기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숨어. 아, 저 안 됐어. 동환 씨는 동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작업한 거 있어요. 네. 지난 6월에 피아노 연주 앨범 화이트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요거를 요 짧게라도 들으면서 가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얼마 안 남았네. 고양이의 산책 잠깐 깔아주시면 안 되나요?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면 좋아서 넘어가도 좋습니다. 아이고 나오네요. 고양이의 산책. 우리 두 분이랑 계속 영원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 사정상 그럴 순 없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대표로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무 설 때마다 이제 밤마다 저기 그리워했던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희가 오늘 되게 동아이랑 또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완전체로 찾아뵙게 돼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나와야 돼요 두 분 다. 아 진짜로 라이브? 네, 네 꼭. 알겠습니다. 네. 자, 돌박이 씨 정답 알고 계시죠? 3번 선물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구풀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끝곡으로 우리 아까 멜로망스 분들이 추천해주신 입맞춤 들으면서요 저희 다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정동환, 김민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별들